지난화 이야기. 우린 시리의 실험실에서 샌드라와 메가 눈사랑을 보게 되고, 샌드라는 눈사랑에게 알약을 먹이는 순간 눈사랑은 인간형이 되며 샌드라는 사라지게 된다. 우린 그렇게 인간형이 된 눈사랑과 싸우게 되고, 눈사랑을 겨우겨우 무찔러 얼음조각을 얻게 된다. 우리는 실험실을 더 조사하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가 2층에 있는 시리의 과학자들을 전부 무찌르고, 안쪽으로 들어가니 방사능이 되고 있는 레지게가스와 악당을 보게 된다. 우린 악당을 이겨내고 레지게가스를 구출하게 되면 끝이 난다. 여러분, 아유! 오늘은 제가 포켓몬 야생을 가져와 봤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그 레지 오형제와 레지 기가스를 구출해냈죠. 그 여섯 명을 구하면서 샌드라가 엄청 강하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샌드라가 얼마나 강하냐. 레지 오형제와 레지 기가스가 같이 이렇게 여섯 명이 싸움을 걸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처참하게 졌다 합니다. 그러면 샌드라는 엄청 강한 건데, 와, 야, 이거 이길 수 있겠냐? 저희 이제 영상 안 찍을 때 각자 파밍 했었잖아요.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제 아이템창 보면 뼈다귀랑 썩은 살점이 엄청 많아요. 이거 다 팔면 돈이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와, 근데 이걸로도 많이 부족할 것 같아. 근데 그리고 훈이, 아? 포켓몬 레벨 많이 올렸어? 어? 이런 60레벨짜리 오, 엄청 많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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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는? 나도 이렇게 66. 오, 몇십이야? 58. 오, 오, 많이 했네. 수고했다, 야. 오, 강해졌어. 돈도 많이 벌었지, 다들? 당연하죠. 돈도 벌었지. 오케이, 오케이. 나도 이제 뼈다귀랑 살점 좀 팔러 가보자. 일단 상점에서 요리사 이 친구한테 뼈다귀를 다 팔아줄게요. 다 팔아주면 보자. 이게 얼마야? 오, 뭐야, 엄청 많이 벌었네. 브론즈 하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세트. 헐. 한전에서 바꿔줄게요. 실버가 얼마 정도 버냐. 오, 뭐야. 오, 나 골드 4개. 오, 오 골드 뭐야. 4개, 실버 5개. 나 바로 업그레이드 한다, 갑옷. 일단은 상의랑 하의 해줄게요. 어, 다리형. 어? 갑옷 하나 추가됐는데요? 어, 그렇네. 레드 사파이어 갑옷? 오! 오! 오, 아, 우와, 야. 야, 되게 좋은 것 같아. 오, 야, 갑옷 봐봐. 저항의 재생부터. 오, 야, 엄청 대규모 업데이트가 됐구나. 그러면, 일단은, 갑옷 좀 바꿔줄게요. 갑옷도 바꿔주고요. 업그레이드. 그리고 하이도 업그레이드. 자, 이거 보자. 오, 뭐야. 오, 야, 좀 있어 보인다. 이것 봐. 나도 업그레이드 해야지. 나도 신발 신었어. 오! 야, 훈아, 빨리 업그레이드 해. 어, 나는 신발 빼고 다 신었는데. 어? 어, 진짜네. 난 머리 빼고. 아, 나도 신발 업그레이드 할걸.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좋아, 좋아. 가자구. 어이, 오큐. 그런 촌스러운 옷 누가 입고 다니나. 아, 이렇게 세련된 옷을 입어야지. 자, 이렇게 돈을 썼으니까 다시 또 뭘 해야 되냐. 돈을 또 벌어야죠. 그니까 돈 좀 남아? 아, 실버 두 개만. 그러면 난 신발까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어, 진짜? 내가 해줄, 네. 내가 줄게. 어, 있어요? 어, 좋아요, 좋아요. 실버 두 개쯤이야 줄 수 있지. 오, 어디야, 어디야? 저 여기요. 오케이, 자, 여기. 예, 감사합니다. 오케이, 나중에 다섯 배로 갚아. 네, 다섯 배쯤이야. 간단하죠. 간단하게 돈 벌러 가자고. 야생 높은 산 가서 얘네 한번 잡아보자. 이제 나 갑옷도 업그레이드 했는데 얘네 좀 이기겠지. 가자, 가자. 와, 근데 아, 아파, 아파. 아직 아프다, 아직 아프다. 많이 아파요? 아파? 어, 많이 아파, 많이 아파, 많이 아파. 어, 아직 높은 산은 아닌 것 같아. 높은 산을 떠나서 메마른 사막 가자. 이런 애들이 너무 좋아. 때려봐, 때려봐. 진짜 안 아프네. 그니까요, 하나도 안 아픈데 이제? 오케이. 진짜 하나도 안 아파. 우리가 성장하긴 했구나. 어, 많이 성장했어. 나 포켓몬 너무 안 좋아서 그러는데 그 럭키블럭 6개 샀거든? 같이 볼래? 같이 보자고. 아, 오케이, 오케이. 매사로 와봐. 아니다, 내가 넘어갈게. 오케이. 혁명군 기지로 넘어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왔어. 오, 여섯 개. 오, 형 두 개 깔래? 어, 내가 까주기만 할게. 너가 잡아. 아, 아니요, 오케이. 이걸로 까요. 더 잘 뜰 거예요. 오, 다이아웃갱이 가자. 하, 아, 포터스. 어, 어? 미안. 가운데 까줄게. 가운데. 하. 어? 마밀크. 귀엽네. 미안. 오케이, 내가 까본다. 오케이.
흐에! 좋지 않아. 쓰레기. 어, 안 좋네. 흐에! 어? 어? 오케이야, 줘봐. 나머지 내가 까줄게. 아, 잘 봐. 이런 건 자구로 허다 하면서 빨리. 오, X라이즈야, 나쁘지 않다. 아, 이건 잡아야지. X라이즈 하나 나쁘지 않네. 몬스터 볼 좀 있는 사람. 아, 잠깐만. 내가 좀 지원을 못 해주네. 미안, 돈이 없다. 어, 생각해보니까 저도 볼이 많이 없어서 볼을 좀 사줄게요. 혁명군, 혁명군을 넘어가서. 형, 나 죽여버렸어. 어? 어? 바본가? 죽여버렸어. 바보네. 야, 근데 볼 왜 이렇게 비싸냐? 시세가 올랐나? 왜 이렇게 비싸지? 야, 원래 이렇게 비쌌나? 이거 사야 돼? 이건 아니지. 일단은 킥볼을 샀으니까 킥볼로 애들을 많이 잡아야 되는데 굳이 잡을 포켓몬이 없어요. 일단 야생으로 나가자. 아, 그리고 애들아. 어? 저번에 그 샌드라가 눈서랑한테 알약을 먹여서 눈서랑이 인간형이 됐잖아. 네. 그치? 근데 그 인간형 눈서랑은 전에 우리가 상대했던 인간형 보스로라보다 엄청 셌어. 알약의 성능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게 확실히 보여. 아, 근데 야, 볼이 너무 비싸가지고 내가 지금 하이퍼볼이 6개밖에 없어. 아, 다령 아까 제가 베푸신 것도 있으니까 제가 조금 드릴게요. 오! 나는 햇님이랑 대화 좀 할게. 오케이. 햇님, 저희가 이렇게 많이 강해졌습니다. 보이나요, 갑옷? 뿜뿜! 포켓몬 레벨도 많이 업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냥 노가다? 당신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셨다니. 아, 근데 혹시 실험실 기지 하나 더 아는 거 있나요? 시리의 실험실이요. 당신들에게 마지막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실험실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면 조금 속상하지만 일단은 알려주세요. 위치는 정글에 있으며 좌표는 8368-19-12447 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포켓몬이 잡혀있는지 모르며 문지기가 엄청 강하다 합니다. 조심히 다녀와 주세요. 어? 문지기가 엄청 강하다. 어떤 포켓몬이 갇혀있는지 모른다. 얘들아, 좌표가 정글이고 8300-12000이래. 오, 그럼 바로 정글로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바로 그러네. 가자. 야, 근데 너희 좀 멋있다. 가보. 정글로 넘어와서 정글 8300-12000. 8300. 오, 야, 근처인데? 이쪽인데 완전히 이 근처야. 다리형, 근데 이 근처에 왔으면은 엄청 큰 연구소 같은 거 보여야 되지 않아요? 그니까 뭐 없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데? 완전 이 근처 아니야? 8300-12000. 너 왔는데 여기? 어, 야, 여기 있다. 야, 찾았어. 오, 야! 어? 시리 3! 여기 어? 좌표 정확히 알려줄게. 8361-12497. 어, 야, 일로와. 아, 여기구나. 어. 불던이 왔고, 훈이 왔고, 저기 보여? 어, 보인다. 아, 이렇게 작게 있네. 지하에 있나보다. 지하네. 일단은 시리, 쟤가 문지기인 것 같고, 불던이나 훈이는 왔는데, 라트도 왔네. 오큐. 오큐만 오면 돼. 왔어. 아, 오큐 왔다. 야, 저기 봐봐. 문지기 있거든? 쟤가 엄청 세대. 쟤가 엄청 세다고 햇님이 알려줬으니까 진짜 엄청 셀 거야. 준비됐지? 응. 바로 배틀을 하러 가볼게요. 오, 뭐야? 뭐야? 우와, 야, 왜 엄청 아파? 야! 독! 오, 야, 독. 야, 독 때문에 너무 아픈데? 아니, 이건 아니지. 와, 야, 잠시만. 죽여. 와, 야, 독이 너무 아픈데? 갑옷 레벨업 안 했으면은 우리 죽었겠다. 진짜로. 이제 반피. 야, 조심해. 야, 문지기야, 이렇게 센 거면 안에 있는 애들 얼마나 센 거야? 야, 너무 센데. 와. 우와. 와, 야, 죽을 생각을 안 해. 야, 탈. 야,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딴 사람 어그로 끌어. 와, 나 죽을 뻔했어. 피축 끝나왔다. 죽었다. 죽어. 와, 이제 죽었다. 와, 드디어 죽었다. 오케이, 일단은 가보자. 뭐 따로 나온 건 없지? 왜? 다리형, 골드코인 하나 나왔네. 아, 하나, 너 해. 어, 감사합니다. 하나 가지고 뭐 N분의 1 할 수도 없고. 아, 하긴 오? 그쵸. 다시 내려가 보자. 바로 내려가? 어, 뭐야. 아, 더 내려가야 되나 보네. 어, 내려가. 언제까지 내려가? 해요. 오? 어, 뭐야. 저 뒤에 뭐 있는데? 일단은 얘를 제가 상대를 해줄게요. 야, 날생마. 레인보우 날생마. 블랙이야. 오? 헐. 레벨 58. 용파! 우와, 야, 너무 센데? P1, 물리기. 잘라내고요. 마그마 번. 용파. 반피. 용파. 잘라내고. 캐스퐁. 용파. 와, 봐라.
필기! 와, 큰일 났다. 손 샤워. 캐스퐁 잘라내고요. 오, 야, 실버 3개. 어, 와. 벌었다. 오. 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일단 얘네부터 잘라내자. 왼쪽, 훈아. 어, 뭐야. 누가 싸운 건가? 오케이, 나한테 잘라주고. 그럼 얘가 훈이가 맡아주자. 훈아. 오케이. 어. 이번에 너가 강해진 걸 보여주. 어? 내가 3위 걸렸다. 미안. 내가 할게, 그냥. 샤로다. 용파. 레벨 59. 야, 엄청 높은데?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방사능 샤로다 잘라내고요. 고릴타. 용파. 나이스. 됐스. 잘라내고, 캐스퐁. 용파. 캐스퐁을 왜 다 가지고 있지? 오케이, 잘라내고. 야, 여기가 이제 시리 연구소. 야, 근데 포켓몬 레벨 엄청 높아. 야, 저기도 있다. 저기도 있고. 여기는 뭐지? 여기도 있고. 일단 여기 문 앞에 있는 애 한 마리씩만 잘라줄 수 있어? 네. 오케이. 어. 그럼 일단 저는 훈이 간전. Y. 강철톤 레벨 59. 야, 레벨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잘라내고. 오케이. 좋아. 푸테라. 잠깐만, 나 혼란이 혼란. 오, 다행이다. 오케이, 다행이다. 잘랐어. 오, 암스타. 뭐야? 어? 오, 뭐야? 야, 너무 무섭게 생긴 거 아니야? 이거 방사능인가? 야, 엄청 무섭게 생겼다. 암스타 잘라내. 오, 좋아. 다 자른 거야? 오, 됐어, 됐어. 어. 라테는? 잘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한 곳이 들어가 보자. 훈아, 전진. 야, 천천히 들어가 봐. 오! 야! 어? 카프 누지느! 야, 빠져봐. 어? 기다려봐. 잠시만. 이거, 카프 누지느, 야, 저거 방사능이지? 그런 거 같아. 야, 잠시만. 네. 카프 누지느. 그럼 여기는 뭐야? 여긴 나비나 있다. 너쪽 나비라고. 그럼 여긴 카프 부르르.